나는 진짜 여러분들, 아, CJ 우리 진라 이거, 명님, CJ 진라면 별풍선 형님 200개 추격한 비리. 사, 2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2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중계방에서 200개 별풍선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이거 좀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도 TV에 진품명품 그 프로 합니까? 진품명품. 난 그거 보고 좀 느낀 건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그냥 아예 일을 안 하고, 10년 동안 땅을 파면 유물한 게안 나올까? 경주 쪽에 땅을 파, 10년 동안. 그 고려청자 한 개를 위해서. 막 진품명품 보면 고려청자 한 개가 뭐 10억짜리, 100억짜리 나오잖아. 그냥 경주 쪽에, 그런 쪽에 약간 나올 만한 법한 곳에 진짜 일안 하고 10년 동안 땅만 파는 거야, 주구장창.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우리 집 내가 여기 샀어. 근데 땅을 내가 인테리어로 땅을 봤어. 근데 거기에 고려 백자가 나와. 존나 한 2천만 년 전에 나왔던 거, 2천만 년. 고려 왕이 썼던 고려 청자 나왔어. 나왔어. 그거 압수합니까? 내 겁니까? 국가에서 가져가요? 아니면 내 돈이에요? 왜 나랄 거야, 그게? 도둑들 보면 그거 막 팔고 그러잖아. 그냥 막. 사는 사람들 팔아버리면 되죠. 국가한테 안 주고 이거 안 꼬지르고 그 매입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되잖아. 안 거래. 야 막말로 씨발 100억짜리 나왔어. 너네 국가한테 여기 고려백제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이럴 것 같아? 다 씨발 네이버에 바로 오 씨발 좋댔다 그러면서 고려청자 파는 법 매입상 다 검색해보고 있겠지. 누가 그거를 씨발 자진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래요. 불법 생선소가 아니라 말이 그렇단 얘기예요. 군대 사건 사고 탑5는 못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진짜 이거 군대에서 진짜 사람이 진짜 많이 죽어. 근데 뉴스나 기사에 보도가 안 되잖아. 국가 기강이 흔들려. 막 이런 게 기사 뜨게 되면 막 군대에 막안 보낸다고 시위하고 막 그런 게 많이 뜨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멍청해도 그런 거는 잘 알지. 군대에서 죽는 사람 엄청 많이 나. 자살하는 사람, 뭐 사고 뭐 이런 걸로 죽는 사람 많이 해요. 있어요, 진짜. 하루에 10명도 죽어, 군대에서. 근데 왜 기사가 안 나와? 국가에서 막는 거야. 진짜야. 거의 다 여러분들,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군대를 가시면 거의 다 이제 전역하기 전까지 꼭한 명은 옆에 뭐 부대에서 뭐 사고 나서 죽었다, 뭐 자살을 했다, 꼭한 번씩은 들어요. 예? 꼭 들어, 얘들아. 요즘 군대 개꿀인 돼버려. 그러니까 너 같이 이제 뭐, 니가 뭐, 소통력이 좋은가 보지. 친화력이 좋고 그래서 친구가 많나 보지.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야, 병신아.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무시당하고 막 간데 어울리지 못하니까 막 맨날 이제 갈굼당하고 그러면 자살하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응? 난 진짜 나 이런 건데 한번 해보고 싶어. 조단과 가가지고 협박해. 야, 씨발 왕따 있어? 왕따 시킨 사람 주도자 나와 이 개새끼들 하면서 바로 초등학교냐. 왕따하면서 이렇게 패 죽여야 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왕따가 진짜 이런 건 있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친구를 왜 왕따 시켜?
왕따가 진짜 산인이나 똑같아요. 왕따 거의 다 자살한 초등학교 중에 자살한 사람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자살하는 거의 99점 대부분이 거의 다 왕따. 왕따를 당해서 99.9%야 얘들아. 어? 왜 양호이 왜요? 근데 나도 얘들아 그랬다면 나도 천하의 개새끼다. 얘들아 나 죽여라 그냥. 아, 나 존나 범죄자다. 왠줄 알아? 나는 우리 반 상대로 다 왕따 시켰어.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을 왕따 시킨 게 아니라 우리 반 전체를 왕따 시켰어. 나 진짜 죽여야 돼. 나 죽어야 돼. 나도 죽여. 죽여라. 여러분 죄송한데 저 지금 너무 졸려가 담배 한대 피고 갈게요. 빨리 할게요. 2분 안에 할게요. 담배 한대필 시간 주세요. 담배는 좀 피워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내가 다닐 때 중학교 때는 왕따가 거의 없었어요. 맞지 얘들아? 그때 시절에. 지금은 존나 많다고 들었어. 왕따라는 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옛날에는 빈부격차 그렇게 안 심했어요. 근데 왜 왕따라는 줄 알아? 어? 거의 다 보면 빈부격차 때문에 그래. 인정? 근데 예전에 보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빈부격차 심하지 않아. 요즘에는 진짜 심해요. 진짜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요즘 애가 뭘 들어 세상 물정 모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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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야야 하면 뭐 나올지 알겠지? 나가라. 진짜 나가라, 병신들아. 요즘에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 세상 볼줄 모르는 새 어린 놈의 새끼들아. 뒤질라고. 왜 가면 갈수록 중국도 심하지만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예요.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만 항상 이제 빠듯하게 살고, 요즘에는 핸드폰이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돈이 더 많이 나간다, 얘들아. 예전에는 핸드폰 안 써가지고 핸드폰비라도 아낄 수가 있었지. 요즘에 핸드폰이 나오면 핸드폰 써야 되고,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내가 중국을 어떻게 아냐고 하시는데, 제가 중국 여행 가봤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동네, 빨랫줄에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아, 진짜 100명 정도 지붕에 올라가 있고. 진짜예요. 감동 실화야, 얘들아. 야, 중국 여행 갔는데 진짜 거기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 100명 정도. 아, 진짜야. 그 정도예요. 깜짝 놀랐잖아, 얘들아. 진짜 빨래줄에 매달렸고 사람이 거의 또 이제 지붕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그래요. 진짜 못 사는 그 지역들은. 그래서 감동을 느꼈지. 왜 감동 느끼는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나는 이제 연자한테 좀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감동을 받았어요. 깨달은 거죠, 병신들아. 어? 나는 하루하루가 감동이고 하루하루가 깨달음의 날이야, 얘들아. 오늘도 오면서 깨달음을 얻었어. 뭔줄 알아?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말자. 쓰레기 청소하는 청소 그 부들을 보니까 아, 정말 고생하면서 일하구나. 아, 내가 담배꽁초 우리 집에 버렸으면 버렸지. 절대로 밖에 버리지 말자. 난 느꼈지. 하루하루가 깨달음의 연속이야. 내 방은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 우리 청소부 아주머니 일거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예. 내가 씨발 담배 안 버려봐. 쓰레기 안 버려봐. 그러면 청소부 아주머니 일 못하지. 돈못 벌어. 어?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연지 금수저라서 부럽다. 여러분들, 진짜 뭐 BJ들이 돈잘 번다고 시댁집도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왠줄 알아? BJ는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얘들아.
나중에 되면 10년 뒤, 20년 뒤 지금 하고 있는 BJ 다 물갈이 돼. 지금 BJ들 절대 10년, 20년 못 해먹어. 그때 BJ들 얼마나 돈잘 모으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여러분들 BJ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직장 생활하고 경력 쌓고 이 씨발 놈들아. 그러는 게 훨씬 편해. 그러면 30년, 40년, 50년 다 해먹을 수 있어. 오래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20대는 뭐라 그랬어요? 20대는 도전하다. 30대는 뭐예요? 30대는 뭐예요? 나 뭐라 그랬어요? 철구 명언. 20대는 도전하라. 30대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 40대는 뭐예요? 40대는 뭐예요? 뭐예요? 40대는? 아, 진행할게요. 기다려봐. 40대는 뭐예요? 이거 질문할게요. 40대는 이제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40대 보상을 받는 날. 내가 얼마나 30대, 20대 때 열심히 일했는가 보상을 받는 날. 40대 때 돈이었으면 여러분들 20대, 30대 때도 그냥 놀고 먹은 거예요. 어? 인생은 이런 말이 있어. 40대부터 시작이다. 40대 때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리는 거야, 얘들아. 부동산을 뭐 사는 건지 아니면 뭐그 돈으로 뭐 이제 집을 사던지. 인생은 40대부터 시작이야. 좆빠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저런 새끼 비용신 좆을 어떻게 빨아, 개새끼야. 넌 니가 이렇게가 좆빨 수 있어? 저런 무식한 새끼 때문에. 어? 개콘에서 요즘에 그 프로그램 뭐야, 그 아무말 대잔치? 그게 나오는 거야, 이 개새끼야. 심노잼 컨텐츠 하는 거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뭐, 좆빠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막, 이게 막 행동하고. 안 돼, 아가야. 응? 자,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네, 요즘 개콘 재밌던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시작해버리면 막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기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설령 배역이 바뀌어도. 기묘한 이야기의 마스코트 타모리 아저씨. 짤막한 힌트를 주시고 내용 시작. 5천원 만에 휴일이. 야, 이거 실화야? 5천원 만에 휴일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주말에 가족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왜 우리들만 가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이 영 못마땅한 엄마. 이게 엄마야? 아니 뭐또 맞나 보네. 아, 딸이야? 아, 너 놀래라. 어쩐지 얘 얼굴이 나왔는데 엄마, 영 못마땅한 엄마라고 하길래. 애기 예쁘네요. 유명한 배우 아역 시절 아닙니까? 어머니 혼자 외로워하실 테니까 가는 거지.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건 돌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모찰 며느리. 어머니께서도 미호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오늘. 크고 나서 뵌적 없지? 할머니 아기 때한 번밖에. 할머니를 만나러 가나 봅니다. 뭐를, 왜? 외롭다고 하셔도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 할머니를 생각해보는 아이.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다는 할머니가 이완노연으로 쓰러지신 걸 발견한 사람은 우편 배달부 아저씨였다. 아기였을 때 저를 안아주고 얼려주셨지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어릴 적 자신을 봐주었던 생각이 난다는 아이. 딱 봐도 착하고 바른 아이 같습니다. 나카무라 씨, 아드님 가족께서 면이 오셨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그림자를 봅니다. 어머니, 미모예요. 할머니의 비쩍 많은 모습에 놀란 미모. 어머니, 미호예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어, 진짜 이쁘네요. 왜 그러니, 미호. 할머니와 목과 배에 연결된 호스를 보며 한 번 더 놀라. 이건 진짜인 것 같은데. 여기 있어. 싫어. 같이 갈래. 의사와 할 이야기가 있어 나가는 부모님에게 같이 가겠다는 미호. 무서운가 보죠. 결국 할머니와 단둘이 남고. 선생님,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아, 이거. 뻔. 저희가 못 기다려요. 요코. 얼마 안 남았으니 자네 찾아오고 말도 많이 걸어주라는 의사의 말에 그냥 호수 빼고 싶다고 팍팍 내는 엄마. 미친년이네,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그냥. 나였으면 심한, 만약에 왠지 그랬다. 야이! 야이 작같은 년 하면서 바로 의사 앞에서 바로 싸는 건 아니지. 그렇게 둘만 남은 병신. 미호는 겁이 나고. 기다려주렴. 가지마라. 돌아서 나가려는데 들린 할머니 목소리. 할머니,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우리 할머니인걸. 무서운 마음이 사르르. 따뜻하구나 미호의 손. 저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손. 하지만 벌써 이별이구나. 할머니가 살아있는 건 모레 아침까지란다. 저승사자가 와서 모레 아침이 죽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줬던 할머니. 나랑 똑같네. 애들 알지? 어제 기억하는 사람. 그런 할머니가 미호에게 단 하나 부탁이 있다는데 어떤 부탁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만나고 싶단다. 어릴 적 헤어졌던 남동생이 보고 싶다는 할머니. 뭐 진짜 이쁘네. 몸을 빌려주지 않겠니? 헐. 몸을 빌려달라는 할머니. 미호 몸을 빌려주렴. 내일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쓰고 돌려줄 테니 무슨 몸이 학용품이세요? 미호의 몸을 빌려달라는 할머니. 고민하는 미호는 결국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부탁 들어주는 것도 설마 몸이 올까 하고 빌려준 거잖아. 맞지 얘들아? 캐릭 체인지. 내일 꼭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몸이 바뀐 채 집으로 돌아가는 할미요. 오랜만에 건강하고 어린 몸이 된 할미요는 어릴 적 놀이들 해보고. 딱 봐도 50년대 놀이들. 손수건에 작은 돌들을 넣어 동료와 함께 던지는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그 헤어졌다는 남동생의 집에 방문. 으아, 뭐 하는 거예요? 어릴 적 헤어진 남동생. 역시 노안으로 자리에 누워있고. 간병인도 늙었다고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 인간적으로 거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고 잘 좀 합시다. 아, 이건 아니고 되네. 그런 할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는 할미요. 이미 아픈 몸으로 말은 못하지만 누군지 알아보는 듯한 할아버지. 저 기억하고 있죠? 아무리 봐도 남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부모 가정한 상대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당신을 잊지 않을게. 역시. 그러다 돌아온 강면인에게 딱 걸리고 결국 경찰서로 오게 돼.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헐, 좆됐다. 미호, 힘내, 힘내. 발등에 불 떨어진 할미호는 미호 응원 중.
살아 있어야 되죠. 때마침 부모님이 오고, 이건 좀 위험한 걸. 엄마에게 불꽃 사각으로 맞은 이호는 엄마의 지갑을 들고 퇴퇴 바로 도망갔어요. 아침에 해도 되지 않을까? 어, 야, 호수 빼는갑다. 왜 못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를 타다 가다 돈이 모자르다면 스탑하. 와! 유, 힘내라. 힘내거라. 결국 달려라 한 유. 좋겠다. 점점 숨쉬기 괴로워져.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숲으로 헤치고 가느라 한 유는 상처투성이. 할머니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요. 유 죽어버려. 아니 무슨 말든. 괴로워하는 미호.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내 몸에서 기다려주렴. 싫어 죽고 싶지 않아. 과연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 싫어. 미호 무사하니? 때마침 꼬리. 미안해 미호. 할머니 괴로웠어요? 이제 할머니 미련없이 갈 수 있어. 다행이에요 할머니. 고마워 미호. 하늘 풀었다면 고맙다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도 다행이라는 미호.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렇게 할머니는 하늘 풀고 돌아가시고. 하지만 그 괴로움으로부터 할머니는 해방되었다. 그 격한 괴로움으로부터 분명 그쪽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겠지? 그런 할머니의 장례식인지 알았더니.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이미 잃었고 어머니도 그저께 돌아가셨다. 호수가 연결된 몸. 어머니 또한 할머니처럼 죽기 전 3년간 호수에 연결된 몸으로 고통스럽게 갔다는. 나는 그런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다. 극진하게. 근데 뭔가 저 보자니. 바뀌었어. 와! 역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미호는 할머니 몸 안에서 죽었고 아직 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 왜냐하면 불공평하잖아. 나만 그럴 수는. 이 여자에게도 괴로움을 가르쳐줘야지. 불공평하지 않잖아? 나만 그럴 수는. 와, 걔 반전이네. 그니까 이때 몸을 안 바꿨네. 잘 만들었네. 실화가 아니지? 뻔했는데 재밌네 이거.